안녕하세요, 엔지니어 여러분, 박래배입니다. 간혹 노즐이 꼭 있어야 하냐, 혹은 연료에 구멍을 뚫어야 하냐, 이런 분들의 질문이 많습니다. 오늘은 각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투명한 아크릴관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BGM 때문에 사나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클래식 BGM은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우연하게 같은 걸 사용할 뿐, 저는 박래배입니다. 왜 박래비냐고 묻는 분은 없지만 누군가는 궁금할 것 같아 관심 없어요. 네, 저는 박씨고 연구실을 뜻하는 Laboratory의 약자인 랩을 써서 박랩으로 했습니다. 그럼 한글로 박씨네 연구소인데 제 자체가 연구소는 아니죠. 저는 엔지니어 박으로 할까 하다가 사람들이 박랩이라 부르길래 그냥 그 관심 없어요. 네, 그냥 그렇다고요. 저번 시멘트에 이어 이번에는 모래와 시멘트가 섞인 몰타를 이용해봤습니다. 100% 시멘트보단 적절한 모래가 섞여있어야 더 강하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아크릴관에 맞는 주물을 따로 만들어줬습니다. 노즐 제작에 대한 영상은 저번 영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즐 사이즈는 저번에 PVC 로켓과 동일한 곳을 사용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노즐이 만들어졌고 이 우측에 있는 게 몰탈로만 만든 노즐인데 모래가 확실히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단단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기포가 많이 있죠? 몰탈하고 그냥 시멘트 비율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만든 노즐인데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노즐은 같다고 치고 그리고 이렇게 연료가 하나는 코어가 뚫린 거고 하나 그냥 통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지 내부적으로 연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렇게 투명 아크릴 튜브를 이용해서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은 그냥 이제 시멘트를 통째로 만든 것으로 막아줄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됐는데 잘라낸 부분이 톱으로 잘라서 조금 이제 좀 비스듬하게 잘렸거든요. 머리 쪽으로 이제 측정도 하고 하니까 머리 쪽을 이쪽으로 하고 이쪽에 노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에폭시 본드고요. 주재와 경화제로 나눠져 있어서 우선 이 에폭시를 섞어주고 중심 위주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발라주고 넣어주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좀 시간 기다린 다음에 여기가 다 굳었으면은 자 이제 연료를 넣어줄 것입니다. 아, 이렇게 넣어줄 건데 혹시를 좀 바를까요? 위에 그냥 도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좀 깔끔하죠? 우선 첫 번째로 코어가 뚫리지 않은 연료를 연소했습니다. 연소시간이 30초가량으로 매우 길지만 출력이 매우 약합니다. 출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노즐목 지름을 좀 더 좁히면 되긴 하지만 그러면 이그나이터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연소시간이 너무 길기도 하고 채모벽을 따라서 연소되기 때문에 참바가 녹습니다.
그래프를 봐도 0.35N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대망의 코어가 뚫린 연료입니다. 연소시간이 매우 짧고 강해야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전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출력 그래프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네요. 아마도 새로 만든 이그나이터를 테스트한다고 연료 시작점에서부터 점화를 해서 천천히 연소된 듯 합니다. 시험이 망한 것 같아 새로 만들어 시험했습니다. 이번에는 연료 중심 깊숙이 이그나이터를 배치했습니다. 코어가 뚫린 게 더 출력이 좋은 이유는 코어 안쪽부터 연소되면서 표면적이 넓게 연소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연소됩니다. 연소가 아주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료로 수염했을 때 챔버가 녹지 않는 이유도 제일 바깥쪽 연료가 제일 늦게 연소되기 때문에 단열재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출력은 약 5N으로 10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연료끼리 비교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PVC 파이프 로켓은 연료량이 약 20g 많기도 하고 노즐도 최적화되기 때문에 출력이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코어가 뚫린 아크릴 로켓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연막탄 수준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연료의 차이점에 대해 시험을 해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